어떤 시간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슈를 낱낱이 파악해드리고 시청자분들을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투자의 방침을 정해드리는 프로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제목처럼 부동산은 황금알까기 시간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시간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참여해주신 세 분 나와 계십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라딘 오기열입니다. 다시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하고 또 만나게 됐는데 오늘 역시 굉장히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좀 재밌게 좀 알차게 이야기 네. 쉽게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제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무더운 것 같은데요. 조금만 지나면 찬바람 불지 않겠습니까? 기대 봅니다. 부동산 시장도 한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찬바람 불면 안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희망을 네네. 갖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전문가 시골이장 전종철 교수입니다. 저 네. 열대야처럼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알까기, 황금알을 제대로 낳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정말 궁금하시다면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6-0000으로 우리 전문가들하고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세미나 참여하고 싶은 분을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16-0000입니다. 지난 6월 28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네, 조금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우리가 논의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주거복지 로드맵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거죠. 후분양제 도입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 후분양제 도입을 거론했지만 많은 민간 건설사들의 반론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후분양제가 과연 실현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양은 좀 적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네. 계속 뭐 후분양제가 지속돼 왔죠. 왔는데 네. 이제 이번에 지난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사실 뭐 누구나가 다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후분양제가 실시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번 그 주거복지 로드맵의 어떤 후속 조치로 인해서 조금 더 구체화됐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네. 결국에 뭐냐하면 이제 공공분양 관련된 공공분양과 관련된 주택들은 2022년까지 이제 네네. 분양 물량의 70%를 이제 후분양으로 공급을 하고 네네. 민간의 경우에 이제 후분양제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율 완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서 민간 부분에서 이제 분양 후분양제를 이제 점차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아마 주요 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민간도? 아니, 이제 사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점점 강화되고 그것이 이제 민간 영역으로 점차로 확장될 것인가의 문제지. 네네. 후분양제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이미 도를 예, 넘어갔네요. 이미 넘어간 다른 거죠. 네, 다리를 넘어갔네요. 공공 부분.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다시 네. 민간 택지 아니죠 공공 택지 네네. 공공 택지 분양 받아서 개발한 사람들은 이거 해라 네. 그다음 민간 네. 사실은 이제 공공 택지까지는 가는데 민간까지 딱 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또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우선 이제 공공 분야에서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도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느 부분일까요? 어느 분이 서로 토스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우선 LH, 네. SH 경기도시공사가 우선 그냥 우리 시세 말로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네.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LH에서는 이제 2018년 분양 예정 물량 일부를 2019년으로 넘겨서 네네. 후분양으로 하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후분양이라는 게 네네. 분양 아니죠 준공 이 다 나고 하는 분양이 아니고 우리가 네. 자칫 오해하면은 그래서 다, 보통은 네. 그렇게 오해하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네네. 실제로는 공사 진척률이 네. 공정률이 60% 적용되면 그때부터 분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잖아요. 보통 후분양의 요지는 사실은 네. 이게 건축이 제대로 되는지 네. 요즘에 이제 불법 건축 많고 또 건물이 제대로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후분양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60% 정도 되면은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검토가 되는 건가요? 그 이후부터는 인테리어 쪽으로 들어가나요? 그럼 그렇지.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부지 조성은 다 끝났고 네. 골조나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한 30% 40%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60% 되면은 네.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거죠.
그러면 기반이 확실하게 뭐 지하를 판대든가 네. 또 철근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포항에서 이제 이번에 지진이 나면서 더욱더 붉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체크가 되나요? 제대로 네, 잘 뿌리를 박았구나. 지하 시설이라든가 1층 시설을 뭐 완벽하게 해서 뭐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비하는 게 검증이 되나요? 그 부분은 네. 후분양 선분양은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항목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감리라는 걸 통해서 네네. 공사의 감독을 통해서 감리라는 표현보다 쉬운 표현으로 완화시키겠습니다. 감독을 네. 통해서 네. 선분양이 됐든 후분양이 됐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독하면 되는 내용이니까 네. 사실 어떤 그 안전도 부분이라든가 지진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허가 때부터 아니면 또 공사 이후에 네. 그런 제도로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후분양 제도의 가장 큰 골격은 뭐냐면 바로 코스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미리 네. 판매자한테 돈을 받아서 짓는 거냐. 네네네. 내 돈을 다 가지고서 돈을 지은 다음에 판매할 거냐니까 결론은 내가 내 돈을 다 한다면 그 자금을 네네. 내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은 코스트만큼 즉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자기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게 되면 주로 PF라든가 이런 네네.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금융기관의 이런 코스트 업되는 요인만큼 발생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부분과 또 하나는 분양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분양 타이밍인데 즉 지금 네. 지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분양하는 것과 네. 2022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네. 2022년이면 현재로부터 4년 후인데 4년 후의 시장 그때 과연 분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네네. 그거와 지금 분양 지금 될 거냐 안 될 거냐 네. 예측이 분양하는 입장 즉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리스크가 적어지겠죠. 네네. 그 다 분양해놓고 공사하는 거야 무슨 힘들겠어요. 근데 다 지은 다음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 민간에게는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 엄청 큰 리스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트 측면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볼 내용이 몇 가지가 있고 네네. 분양 타이밍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은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아 이렇게 어떤 건설사의 코스트 문제가 아니라 그 내가 이 안전하게 지어졌는지 내가 정말 설명한 대로 지어져 있는지 유니트하고 똑같이 지어졌는지 이걸 검토하고 싶은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이 후분양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60%가 지어준 후에 후분양이라 한다면 골조가 올라간 상태밖에 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자세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60%가 네. 됐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하드웨어는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집이 네. 안전성을 담보로 한다라면 안전성 확보 측면은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보고요. 이제 건설사가 이제 60% 공정에서부터 분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기초적인 골격이나 골조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내장재를 뭘로 쓸 것이며 그렇죠. 샤시를 뭘로 네. 쓸 것이며 아니면 이제 마감재를 뭐로 쓰겠다라는 시청자분들이 예, 그게 약간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60% 공정이 나온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사실 준공까지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때 사실은 내부 자세가 다 들어가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게? 최상의 네.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지금 거죠. 지금 네. 이 부분은 네. 아까 제가 2부의 별개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맞아요. 어떤 네. 부분이 이제 시청자들은 불만이냐면 모델하우스와 다르다. 그렇죠. 그거였잖아요. 모델하우스 때는 이런 제재 썼고 이런 네. 내용이었는데 왜 열어보니까 다르냐. 내지는 이게 지어놨는데 무슨 집이 네. 완공된 집이 입주 2, 3년 지난 것도 아니고 시점에서부터 비가 새느냐, 그렇죠. 물이 새느냐, 뭐 금도가고 뭐 그런 거, 네네. 그다음에 뭐 곰팡이 팡팡 쓸고 네. 이런 데 대한 얘기들 불만 이런 게 이제 지금 말하는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얘기한 60%를 알 수가 없죠. 알 대부분 수 없죠. 그런 문제들은 낮은 네네. 문제니까. 그래서 LH에서 지은 게 보통은 LH나 SH에서 지은 것들 보면은 자세가 사실은 엉망이잖아요. 아무래도 민간기업에서 진 것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거든요. 그 떨어졌는데 거기에다 또 금도 간 게 많았었거든요. 예전에 또 제가 상암동 뭐 이런 데도 좀 가보고 그랬었는데 너무 약간 후졌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들었는데 60%에 대한 네. 건 답이 아니고 네. 그걸 보완할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 이거 선분양, 후분양이나 공사 진척률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걸 만약 약속과 다를 때 어떤 보상에 나온다든가 이런 거라든가 기타 등등 네네. 그런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는 한 네. 100%라는 완성률, 즉
공격률 네. 100%일 때라면 그게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검토 가능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90%만 된다 하더라도 네, 네. 나머지 10%의 사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보통은 내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일반 민간인들은 몰라요. 감리가 사실 해야 할 몫인데 그렇죠. 네. 그걸 일일이 가가지고 공장 공사할 때 안전모 쓰고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거 누가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네. 그것까지는,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막 자꾸 네. 논란을 한다라면 조금 네. 3,000%. 건축 측면 말고 네. 투자가들 입장에서. 투자자들 네. 입장은 그거를. 투자가들 네. 입장에서는 무슨 건축 내가 이제 분양받은 물건이 잘 지어질 거냐의 문제도 네. 있지만은 잘 지어진다고 전제하면은 더 이제 그보다 더 투자가들 측면에서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해방 이래로 올라가는 추세였잖아요, 이게요. 결국은 지역의 위치인데, 네, 우리가 이제 분양 받은 다음에 항상 입주 시점에는 10중 8구는 올랐어. 올랐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야. 그럴까요? 근데 이 점은 좁혀지는 거죠, 문제. 이제 뭐냐면 네. 지금 사실 이거는 건설업자 입장을 약간 고려해서 내지는 생산자 입장을 보면서 60% 공정률을 한 거지 네. 원안으로 한다면 100% 완성한 다음에 하는 게 후분양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근자에서 정부가 지금 내세운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냐 그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네. 이 표현은 이제 뭐냐면 기계에 똑같은 자동차를 하나를 쫙 찍어내듯이 네. 기존 아파트가 같은 평에 같은 게 어느 브랜드가 됐던 문 열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후분양으로 한다면 네.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 내지는 내부 구조 경쟁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다양한 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이제 그런 네.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공격률을 올려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후분양제에서 100% 가면 그 방법이 나오는 게 맞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니까 해결이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거는 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더 두고 해야 되고 이게 그냥 민간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까 얘기한 건설업자 입장 또 우리 소비자 입장 이 측면에서 여러 가지 거를 검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진도를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 미분양 네. 문제 민간 분양에 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이제 정책의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결국에 정부 정책이 강력한 의지를 갖게 되면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딱 일부 건설사,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고서는 자금 부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결국에 네네. 지금 공정률이 60%가 다소 미흡하지만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하자를 전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동안 이제 관행처럼 여겨왔던 선분양제에서 이제 후분양제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 과도기에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100%를 한다 그러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안 되죠. 예, 그다음에 네. 이 정책의 어떤 부작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왜 지금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의 어떤 이런 부분을 논의하냐 하면 과거에는 이제 집이 없었고 건설회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 밀려드는 주거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정부는 집을 짓게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회사에게 과도한 혜택을 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떼돈을 벌는 어떤 이런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투기 수요가 생기면서 네. 투기가 불고 청약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가 있고 어떤 그 집이 지어지는 한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사실 어떤 부동산 거품을 야기하는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금융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 과거의 기업금융에서 이 선분양제를 했다라는 건 소비자금융, 가계금융으로 전가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적인 차원이나 비용적인 차원에서 건설회사가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내 재산의 전부에 해당되는 10억, 20억짜리 집을 사면서 집을 산 사람은 오히려 이자를 내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는 그 웃는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웃는 네.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중대금 대출을 무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가지고 포장을 해왔지만 네. 실질적으로 건설회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구조적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과거처럼 대도시 위주의 대량 생산의 위주의 어떤 주택 구조의 공급의 구조가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주택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 100%가 넘어섰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5년이 지나게 되면 110%에 달하는 주거 주택 보급률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유효 수요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대량 공급에 의한 어떤 이런 거보다는 주택의 질적 차원을
높이고 주거 수준을 높이면서 다양화시키자라는 어떤 포커스에 맞춘다라면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일단 공공은 정부가 추진하기에 뭐 공공에서는 반항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고 이것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서 어떤 그 부분으로 가자라는 건 어떤 시대적인 어떤 사명이기 때문에 뭐 저는 당연히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는 네. 반대예요.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소비자 입장만 생각해 본다면 일부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동의하는 부가 많아요. 예컨대 왜 내가 내 집을 사는데 내가 돈을 주고 내가 그 금융기관 건설사에서 돈을 주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타이밍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나한테 전가를 시켜요. 건설사는 절대로 그 이자를 많이 냈다면 그 이자를 자기가 감수하지 않아요. 네. 결론은 내가 잔금 때 내느냐, 미리 내느냐, 당겨내느냐 이 차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론은 이제 뭐냐면 이 배경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을 네. 사서 건설할 때 대형 건설사들은 자금이 있어요. 자금이 있으니까 충분히 적당한 그 자기 융통을 해서 건설에 뛰어들 수 있는데 네네. 중견 이하들은 네. 자금 조달 능력이 없어요. 없죠. 그러면 걔들은 아주 비싼 TF를 써서 건설하거나 아니면 이 시장에 발도 못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양극화 현상이 더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네. 약자인 건설사를 도와주지 않는 한 네. 즉 정부 보조를 해주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고 네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코스트의 문제인데 지금 올해는 저는 아주 심각하게 보는 해예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올해 인건비 비중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특히 건설 계통은 네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엄청 큰 업종입니다. 자재값도 많이 올랐죠. 근데 자재값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반기에는 네. 그 역시 많은 폭의 예상이 돼요. 거기에 보통 우리가 PF 같은 경우에 쓰게 되면 10% 넘는 금리란 말이에요. 네네네. 이걸 갖다가 원가에 업을 시킨다고 하면은 하반기 이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조건 분양권은 따따블로 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분양제 도입하면서 지금 우려되는 게 현 시점에 맞는 어떤 시세로 파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시점으로 하잖아요. 제일 제가 지금 우려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2022년 후부터 분양 물건이 이제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에 물건이 없다는 거죠, 공급이. 물론 작년 올해하고 내년까지 입주 물량은 대단히 많습니다. 많아서 아파트 가격이 치고 오를 수는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 물건이 보급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는 가격도 그동안 올랐는데 지금 재건축 아파트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짓지도 않아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후분양제 도입이 되면 가격이 오른 만큼 또 그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할 거라 결론은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비싸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럼 이 후분양제 도입은 누구를 위한 그러니까 후분양제가 도입이 된 데서 주택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뭐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하지 기본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짓게 되면 아니 후분양제가 무조건 됐든 뭐가 금액이 됐든 오르는 게 아니라 허구의 지원을 받는 게 우선입니다. 네. 허구의 지원을 받는 게 우선이고 거기에서 네.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금리도 인하시켜주고 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시켜주고 이렇게 가는데 네. 가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 조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순하게 뭐냐면 주택을 우리가 선분양제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오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청약률이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30대 1, 40대 1, 50대 1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소비자는 금융의 흐름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네네. 모르고 단지 소비자가 감지덕지하는 거는 뭐냐면 중도금 대출 무이자. 그러니까 야 이거 이 집에 대해서는 중대금 대출 무이자 해주니까 이게 좋대더라 라고 얘기하지만 혜택으로 생각하는 네, 혜택. 그걸 혜택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후분양제로 가야 되는 거는 후분양제로 간다라는 건 다시 금융이 소비자 가계금융에서 기업금융으로 간다라는 거죠. 결국에 집을 지어서 모든 생산자는 자기 비용 부담을 합니다. 제조업체가 됐든 네네. 뭐 핸드폰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자기네가 비용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제품으로 승부 걸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은 자재를 쓰고 거기에 좋은 어떠한 그거를 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는 그거는 그 소비자의 권리지. 집값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미리 우려할 수는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단 순환은 이렇게 되면 순환은 더디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 일단 후분양제라고 한다면 결론은 그 중간에 공급은 끊기니까 그 타이밍에
제가 볼 때도 내년까지는 그렇게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공급에 의한 원리 때문에 약간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플러스에 후보장제가 또 플러스가 돼서 2022년 전까지는 약간 금액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부분인데 네. 무슨 얘기냐면 저도 왜 거기 동의한다고 얘기했냐면 네. 가격의 정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또 표현에서는 제 네. 표현은 즉 이자를 내가 내느냐 바로 건설사가 내느냐 네.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건설사가 내는 것도 결국 내가 후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금액이 공제에 대해서 지금 쌓인 금액이 나중에 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2022년에 이만큼 그렇죠, 올라가 있을 그렇죠. 거다라는 게 되어 있다면 예. 이미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네네. 나중에 이만큼 가 있을 거니까 지금 이만큼이라도 여기 간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또 공급량도 없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나눠서 내는 회차가 크게 넓기 때문에 네. 사실 내가 월급을 받아서 이만큼 모으면 요거를 낼 거야. 그래서 1차부터 20차까지 중도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다면 후분양제는 빨리 중도금이 도래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만큼의 돈을 목돈을 갖고 있어야만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LGV DTI 규제가 네. 되기 전에 우리가 70%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잖아요. 네. 결국에 분양 계약금 10%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도금 대출 받고 마지막에 잔금 30% 내 돈 내는 겁니다. 네. 그죠? 결국에 뭐냐면 후분양제를 한다 그래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과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에 본인 네. 부담이 최초의 계약금 내고 그다음에 이제 잔금이 주로 이제 본인 부담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대출로 간다든지 중간에 만약에 중도금이 뭐 1, 2회가 있다라면 기간이 이제 1년 만약에 60% 공정을 나갔다 네. 그러면 1년밖에 안 되니까 뭐 중도금이 한 두 번 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후분양제는 제일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나 집 보고 사. 이거예요 개념이 집 보고 사 근데 집 보고 사실 못하는 게 가장 큰 개념의 파탄이라고 보고요 이로 인해서 다른 우려감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집을 지을 때는 딱 올해 이 정도의 금액이 정확할 거야 그러면 금액을 딱 정해놓고 나중에 분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후분양제가 결론은 좋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거죠 청년들이 지금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또 청년들 뭐 얼마를 보조해야 되든가 이래서 생활환경 형편이 나아졌는지 지금 이 후분양제도 결론은 뭐냐면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저가로 받거나 이런 분양을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만 저는 이게 지금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과연 이런 정책들을 위해서 주거지원 방안이 결혼도 가능하고 또 후에 또 생활도 나아졌는지 형편이 나아졌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해요. 이런 정책들의 결론은 우리가 잘 사는 정책으로 가기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니까. 복지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복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는지 좀 오기열 교수님 좀 체크 좀 해주시죠. 그거 하기 전에 하나 해놓고 거기를 마무리 다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는 놓치면 안 되는 게 저 그 일반인들하고 전문가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게 바로 금융구조의 차이점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 금융에 비해서 아까 얘기한 개발금융이라는 게 네. 코스트가 싸질 않아요. 네. 근데 이 후분양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분양에 대한 담보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선분양의 하나의 특징이 단지 소비자 금융이라는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분양이 돼버린 거예요. 즉 분양 리스크가 없어요.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예.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후분양으로 했을 때 건설업체가 돈을 빌린다면 그거는 소비자를 보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건설업체를 보고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바로 이금융권이나 이런 데를 쓰게 되는 이유가 지금 그 좀 자기가 예. 그래드가 떨어지는 네. 데들은 자기가 분양을 담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즉 아까 얘기한 몇 년 후에 지어져야 될 집에 대한 네. 싼 이자를 빌려서 집을 짓겠다? 굉장히 힘든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그 아까 얘기한 정부 지원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이 아까처럼 이것도 한 60%까지 네 돈으로 먼저 지어놓고 내가 지원해 주라든가 그럼 그 돈은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측면에 대한 아니, 사실은 이 후분양제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할 말이 많고 특히 이제 생각의 개념의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안세무사님의 절세 팁을 지금 해줘야 되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사실은 절세 팁을 따로 모아서 3부를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더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네. 안순남 세무사님 따로 모아서 3부를 할게요. 네네. 이 공급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분양하던 거를 후분양으로 돌리니까 그 텀만큼은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은 선분양 체제에 의한 그 파이낸싱법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후분양을 하면은 되게 또 하나 될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네네. 금융기관에서 아주 확실한 사업부지가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서울이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렇죠. 파이낸싱을 안 해줘. 네. 그러면은 과거에는 충분히 PF가 될 사업부지가 파이낸싱이 안 되니까 네. 결국은 일시적인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이 올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급 부족 오면 당연히 경제 원리에서 정부에서 네. 전면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전부 다 민간이 후분양하는 건 아니지만은 후분양을 확 몰아붙인다면 문제가 파이낸싱이 안 돼. 네네. 그럼 일시적 공급이 오면 다시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좀 공급 부족하면 결국 가격 올라가는 게 이제 뭐 영향을 하니까. 그러면 후분양제 도입의 미래는 각자 어떻게 보는지 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템에 따라서 네. 즉 우리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후분양이 됐다는 이유는 아이템이 네. 아까 얘기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아이템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즉 모델하우스만 보고도 그렇죠. 살 수 있다 이 아이템이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가능한 아이템인데 이걸 개별주택으로 간다 하면 당연히 지어놓고 그걸 보고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게 아니라면 네. 이거는 사실은 뭐 타이밍의 문제지 선분양 후분양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말뿐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지금 이걸 시장을 호도해서 오히려 근데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공이나 LH를 못 믿어서는 아닌데 네. 제가 많은 문제를 일으켜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60%가 네. 아니라 100% 완공시켜가지고 네. 물건 보여주고 파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민간에 대해서까지 너무 이렇게 가는 거는 시장에만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과 관을 좀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여러 가지 가독이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재명 소장님. 그러니까 뭐 단계적으로 후분양제가 도입된다라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네. 우선적으로 시장의 확인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점유율을 점점 높여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민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유는 네. 뭐냐면 앞으로는 이제 극한 경쟁의 시대에서 건설사가 집을 엉터리로 짓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일들을 또 자금 구조가 취약한 이 그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건설사들은 솔직히 도태돼야 됩니다. 네네. 도태돼야 주거의 어떤 질이 높아지는 거지 어떤 그런 주택 건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 정책이 움직인다라는 건 너무 편향적으로 움직여진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후분양제가 도입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공급량에 대한 부분도 사실 지금 우리가 2018년, 2019년 공급 가액 문제는 2015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사이드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놓고서 공급을 줄여라라고 계속했지만 건설회사가 강행해서 이 사태가 만들어지고 이제 미분양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책임져라 이런 문제가 지금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네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는 시장이 선진화 구조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뭐 100% 민간에 도입은 되지 않겠지만 민간 부분에서도 점차적으로 공급이 후분양제에 따른 네. 공급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자금이 취약하고 실력이 있는 건설회사들이 집을 지으려면 네. 어떻게 합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야지 PF 일으켜서 고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이제 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아마 그게 이제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정 교수님은요? 우리가 사회가 좀 투명하고 안정화될수록 자본의 논리가 더욱더 공고해져. 네네. 그래서 후분양제가 도입이 되면은 우선 자금력이 취약한 건설회사나 시행사는 입지가 좁아져서 도태될 확률이 높아져. 그다음에 소비자 측면에서는 아까 선분양하고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은 네.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모을 여유가 생기는데 네. 60% 이상 진 상태에서 후분양하면은 그 시점에 돈이 모여져 있지 않으면 분양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항상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시장으로 자꾸 바뀌어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자본주의 아이러니야. 예.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후분양으로 가는 게 지금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개념을 떠나서 지금은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공급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장의 흐름을 위해서 그 방법이 지금 정책이 후분양제로 가는 게 꼭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지금은 쉬어갈 때 공급을 쉬어갈 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짓는다 하더라도 후분양으로 간다면 그게 2022년 후일 거고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는 지금 미분양을 소화해야 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된
정책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서민 정책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될 사람만 대라.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다 가족화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벌기 위해서 모든 가족에 이제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그것도 못 견디면 결론은 가게 문을 닫을 거란 말입니다. 프랜차이즈 이런 부분들. 그럼 결론은 돈 있는 사람만 더 부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정말 중산층은 없어지는 사회 구조가 되듯이 건설회사도 대형 건설사만 살아남고, 정말 중형 소형들은 다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을 해서, 이게 과연 일자리 창출에 맞을까? 대형 기업이 더 많아질수록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 중소기업을 살려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거는 저는 좀 의문을 가져볼 상황이 오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슈 잘 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순남 세무사님의 절세 팁을 오늘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토론이 길어져서 안순남 세무사님의 절세 팁은 모아서 방송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 아직도 궁금증이 남는다. 이렇게 또 후분양제라든가 또 기존에 얘기했던 신혼부부 어디가 좋을까라든가 이런 것들 다들 궁금하시다면 세미나가 아니어도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160000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연결을 드릴 테니까 수시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이슈를 어떻게 보느냐, 보는 눈을 파악해드리는 한금 알까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전문가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이슈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임대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임대차 분쟁 사례들, 세입자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그 소지가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죠? OX 퀴즈 형태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가 또는 주택의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일단 상가와 주택 각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 연체 기간이 차이가 있죠. 상가의 경우에는 3개월이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2개월입니다. 이렇게 개월수를 계산을 할 때요. 누적 3개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3개월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적 3개월이라고 하면은 뭐 1, 2, 3, 4월이 있다고 할 때 1월 달 차임은 뭐 냈는데 2월 달 차임은 내지 않고 다시 3월 달에 내고 그다음에 4월 달에 내지 않고 그다음에 5월에 가서 다시 한번 내지 않고 누적해서 X자가 이제 3개가 내지 않은 달이 3개가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는 불법이다. 불법일까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닙니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중에 들어오게 된 이 전차인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관계를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곧 전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대인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차인이 있겠죠. 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는 전차인을 집에서 퇴거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뭐 비슷한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택이나 상가의 아주 일정 부분, 소부분을 전대차를 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싫다.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뭐 어떠한 경우에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전대차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을 미리 반영을 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넣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수 있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생각보다 권한이 막강한 것이죠.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물이 파손 또는 고장 났을 경우에 시설물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경우가 뭐 대부분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월세의 경우는 임대인이, 전세의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흔히 월세를 내고 살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 부담을 하고 전세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OX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월세이냐 혹은 전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일 경우에는 보일러와 같은 시설물일 경우에는 이 파손의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잘못해서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고요. 임대인이 애초부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 설정의 권한도 따르는 만큼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개월 연체한 상가 세입자에게 해지를 통지한 이후부터는 월세를 받을 수 없다. 3개월 차임을 연체했을 때 해지를 할 수가 있죠. 해지를 통지했을 때 그때부터는 월세를 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X가 되겠죠. X입니다.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월세는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손해배상 청구의 의미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의미로 계속해서 월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임차권을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임차권, 앞에서 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뭐 은행에서 가압류를 했을 때와 같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가 다시 가져와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정답은 X가 되겠죠. 개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축을 하거나 혹은 철거를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와 기간을 사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전에 몰랐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전진단에 의해서 이 건축물의 위험 혹은 뭐 멸실에 우려가 있다라든지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법률,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뭐 재개발의 대상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는 뭐 당연히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 철거라든지 재건축의 시기와 기간을 먼저 통지를 하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기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낸 문제인데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그다음에 만료 시까지 현재 임차인이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임대인은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적극적인 의미로 뭐 내가 도와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최소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많겠구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직접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공부해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항상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런 문제들에 직면을 하고 또 풀어나가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일을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 제가 지난달 그 공개 세미나에서 많은 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더 높은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편안하게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지 아낌없이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심 노후를 위한 돈 버는 임대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실속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교대역 1번 출구 부동산 전문가 옆에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남의 대표적인 두 곳 포인트, 여러분들께서 임대 사업을 하기 좋은 두 곳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먼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9호선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역세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곳이죠. 분당선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릉역에서 3분 거리. 실면적이 넓은 트름이죠. 13평입니다. 이 자체가 희소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치는 논현동이지만 굉장히 가깝습니다. 선릉로 길 하나만 건너면 삼성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삼성동 한전부지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매물을 한번 개요를 살펴볼까요? 9호선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13.96제곱미터, 실사용 면적 13평을 꽉 채우는 42.90제곱미터입니다.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선분양 매물이 되겠고요. 두 개의 방과 욕실, 주방,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층 중에서 전망 좋은 4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그 조감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듯이 건물 한 동 그리고 전체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좀 특이한 점, 필로티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주차장은 지하에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자, 입지를 볼까요? 가장 중요한 노선, 9호선이 정중앙을 가로지르고 있고요. 북단에는 7호선, 그리고 남단에는 강남의 가장 오래되고 또 중요한 노선이죠. 2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선을 관통하는 분당선이 남북방향으로 교차하고 있죠. 이 분당선과 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정릉역으로부터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고개 돌려서 보시면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지가 나타나고 있죠. 선릉로 길 하나만 건너면 행정구역이 삼성동으로 바뀝니다. 논현동에 위치했지만 길 하나만 건너면 삼성동이기 때문에 이 삼성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 그로 인한 토지시세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엑스, 뭐 한눈에 보셔도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대기업 사옥들, 그리고 청담동의 명품거리, 상권도 발달한 곳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관공서도 중요하겠습니다. 임대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공원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삼릉공원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여타 지역 대비 평균적으로 이 여름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1도 정도 온도가 낮고요. 또 여름이 일찍 끝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공원 시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자, 이 갖고 있으면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된 이후의 모습,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논현동 주택이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1.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깝게 있으면 있을수록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만큼 직접적인 수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벌써 그러한 영향이 논현동 가까이까지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정릉역, 강남구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린 부분,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타운을 건설하면서 과거의 이종일반 주거지를 삼종일반 주거지로 대거 종상향시키는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땅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다양한 개발들이 삼성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논현동 쪽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점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좀 일찍이 삼성동에 있는 부동산을 무언가 사두셨으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셨다면 뭐 삼성동만 바라보고 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삼성동의 시세를 한번 보실까요? 아, 실제 사례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시면 1986년도입니다. 8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지하 1층이네요. 전용 면적이 48.89제곱미터, 한 뭐 15평 정도 되겠죠. 그렇게 넓지 않은 구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8억 500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지난 작년도 하반기에 체결이 됐습니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대지가 좀 큽니다. 거의 한 13평, 14평 정도 됩니다. 환산을 해보시면은 토지 한 평당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주거지의 토지 한 평당 거래가가 6천만 원. 근데 사실은 6천만 원을 줘도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렇게 삼성동에서부터 시작되는 토지 시세 상승이 논현동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 버렸고 그리고 매물조차 구하기 힘든 삼성동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 확장되고 있는 논현동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매물의 그 지어진 후의 모습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한동 그리고 두동으로 이루어진 그 조감도의 모습이고요. 실제 공사를 완료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한 시공사가 지어놓은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지어놓은 모습이 되겠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아, 거실과 그리고 방, 뭐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모던하게 또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방과 화장실의 모습도 한번 보시겠고요.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투자금이 전세 투자 시 약 6,500만 원입니다. 매매가가 3억 9,600만 원이고 전세 평균가액이 3억 3,100만 원. 내 돈 실투자금은 한 6,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투룸의 실면적이 13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넓은 투룸이고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성동의 영향으로 땅값이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이다라는 점, 이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월세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2천에 13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정말 뭐 몇 년 전만 해도 운 좋으면 강남 투룸 뭐 2천만 원에도 갭투자를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실투자 금액이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2, 3년 후가 되면은 1억을 갖고 있어도 강남 투룸에 투자하는 것이,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자본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 강남의 또 다른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위치를 먼저 볼까요?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환승역이죠. 양재역에서 도보 약 7, 8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19.34제곱미터, 거의 뭐 6평에 가깝죠. 실상 면적 역시 넓습니다. 12평을 확실히 넘기고 있는 상태이고요. 2018년 12월 올해 말 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두 개의 방과 그리고 거실, 욕실, 발코니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층 중에 오늘 가장 뭐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안정적인 층, 3층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먼저 잡아드리자면 강남에서 임대사업을 하기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형주택이다라는 것, 그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이다라는 것, 또 강남대로에 포진해 있는 직장인 임대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대지 지분이 넓죠.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주변 집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이 그대로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주변에는 양재역 GTX 개통과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대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강남대로에 들어선 이 대기업 사옥들, 빌딩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회사원들이 바로 내 세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 양재역 역세권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볼까요? 이 양재역에서 약 7, 8분 거리에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사거리 쪽이 되는 것이겠죠.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초 오성 레미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변에 대규모의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주거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또 토지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될 그 예정지 경부고속도로에서부터 굉장히 또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양재역 역세권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죠. GTX가 들어오게 됩니다. 양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성역으로 연결되는 GTX. 서쪽과 동쪽 그리고 북쪽 뭐 아파트 재건축까지 주변이 개발 압력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하나 뜯어서 볼까요? 양재역과 삼성역을 한정거장으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GTX C노선입니다. 전체 GTX 노선 중에서도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노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지구단위계획, 양재역을 중심으로 한 이 상업지의 개발, 앞서서 이 논현동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주변의 상업지가 개발이 되면 가까이 있는 인접해 있는 주거지까지 그 여파가 밀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차대한 그리고 장기적인 중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내 눈으로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이 해외 사례입니다. 보스턴의 고속도로를 지하로 집어넣은 그 공사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하로 고속도로를 철거를 하고 모두 지하로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 후의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도로는 하나도 이제 보이지 않고 모두 지하로 들어갔겠죠. 그 위에는 녹지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을 자유롭게 연결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대형 상업시설들, 고층 빌딩들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땅의 가치가 이전 대비 몇 배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서초동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곳, 그 위치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이 도로가 지하로 완벽하게 들어가고 녹지공원이 조성됐을 때 그리고 이 좌우측으로 주변부가 개발됐을 때 모습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택지에 이 서초동 다세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3베이 구조, 방, 거실, 방의 3베이 구조이면서 또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길가 쪽으로 표시해드린 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공사에서 지어놓은 이 잘 갖추어진 투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12월이면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냉장고를 비롯해서 자동 세탁기 또 에어컨까지 필수 옵션 빠짐없이 다 제공이 됩니다.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실투자금 먼저 보시면 약 5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금액이죠. 이 자녀 증여 시에 증여세를 물지 않은 5천만 원. 전 매매 금액이 3억 6,500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가 3억 1,500만 원. 평균적으로 5천만 원 내외로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도 3천에 120에서 12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 이용하셨을 때 1억 2,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월세 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강남 투룸에 1억 아래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 소자본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강남에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비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찾아보시면은 전용 면적 30.1제곱미터, 2016년에 준공된 꽤 신축 다세대 주택이죠. 2018년 2월, 올 2월에 4억 원에 거래가 된 내역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동네다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3억 6,500만 원, 아직까지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두 곳 현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어디에 뭐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지를 소개를 해드린 것인데요.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안심 노후를 위한 돈 버는 임대 사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해드릴 수 있는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대역 1번 출구에 있는 이 부동산 전문가 협회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